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오늘은 2020년 5월 19일 화요일 점심시간입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는 하늘이 맑은데 정오쯤 돼서 하늘 구름이 끼고 지금 비가 조금 내리고 있습니다. 5월 18일 월요일 날은 서울 지방에 폭우가 내렸다는데 대구는 뭐 약간 비가 조금 내렸다가 기회더니 다시 비가 오고 있습니다. 날씨, 봄 날씨, 5월 날씨는 변덕이 심한 것 같습니다. 오늘 선생님께 소개해드릴 전에는 요다킴 울트라사운드 스쿨 268번째 시간 박원종 선생님의 초음파 전례 토입니다. 2020년 4월 24일 금요일 용초사 제15기로 통해서 단톡방 통해서 보내주신 전례입니다. 예, 그러면 전례 보시기 전에 제가 광고를 하나 하겠습니다. 예, 광고는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을 위한 초음파 스캔법 동영상입니다. 제가 만든 스캔법 동영상 전국의 많은 병원에서 지금 이 제가 만든 DVD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DVD는 초음파 기계 사용법부터 복부 전영력, 갑상선, 경동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소화관 충수란 내용이 아주 충실하고 여성 생식기는 다른 부분이 없는 DVD입니다. DVD는 우송료를 포함해서 33만원대입니다. 대구 김일봉 내과 053-743-2089 010-4531-2089로 연락해 주시면 제가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초음파 스캔법 정례집이 있습니다. 이 정례는 초음파 정례 정례집은 저희 병원 초음파 정례를 수록했습니다. 임상위를 위한 김일봉 원장 초음파 정례집 송도 초음파 소식지 1호부터 400호를 전부 다 USB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병원에 연락하시거나 또는 농협 1500-12-51-21-041 이로 연락해 주시면 택배로 10만원 계좌에 주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정례가 있습니다. 송도 초음파 소식지는 매주 화요일 나오는데 지난주 나왔는 것이 2012년 5월 16일에 창간돼서 지난주 5월 12일 날은 제 452호가 발송됐습니다. 신청은 구독 신청 무료입니다. 대구 김일봉 내과 053-743-2089 010-4532-2089로 연락하시면 제가 매주 화요일 날 저녁에 보내드립니다. 여기에 보시면 정례집이 이렇게 정례가 오보사게 들어있습니다. 저희 병은 초음파 정례입니다. 이런 식으로 쭉 정례가 쭉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송도 초음파 소식기 USB를 보시면 각종 재미있는 기사와 초음파 정례를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박원정 선생님 27세 남자로 우화복부 통증 발열감을 증서로 내원했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초음파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요거는 요 보시면 라이소아스무스이고 아마 의생님 콜로무스입니다. 요쪽은 시궁적인 모양입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여기 콜론 하우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시쿤이었습니다. 우아보 횡단 스캔에 지금 여기 라이소아스무스 여기 터미널 일용이 되겠습니다. 이쪽에 아마 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 여기 보시면 여기 소아스무스 여기 터미널 충수가 잘 안 보여가지고 일단 개실형으로 붙여서 보냈다가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터미널 일형입니다. 터미널 여기 보이는 것이 아펜딕스로 생각이 됩니다. 이쪽에 터미널 일형이 이렇게 있고 소아스무스를 보면 여기 밑에 아펜딕스
여기 터미널 월이 두꺼워졌습니다. 이쪽에 이제 아펜딕스 있을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제 소견은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상행결자이고 식후이고 우측 요근입니다. 말단의 밑에 여기 아펜딕스로 생각이 됩니다. 말단 회장벽의 경도 비유가 되었습니다. 중수는 확실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단 회장벽이 좀 두꺼워져서 아마 터미널 일라이티스로 생각이 되는 정례가 되겠습니다. 터미널 일라이티스 다시 한번 영상을 보시 터미널 일륨이 두꺼워졌죠. 아펜딕스는 사실 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터미널 일륨이고 밑에 아펜딕스가 있는 위치인데 영상에서 그렇게 잘 잡지를 못했습니다. 중수가 맹악하지 않고 입니다. 여기 아마 아펜딕스로 생각이 됩니다. 확실치 않습니다. 예. 그러면 음악을 하나 듣겠습니다. 예, 유튜브에 들어가면 좋은 음악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이올리니스트 한수진 음악을 한번 드레스 리허설이네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선생님 최고예요.